4월이 지나 5월이 돼도 어느 때처럼 우리는 그 일상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회사 동료를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고, 어릴 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가족들과 함께 했는데 말이에요. 저도 일주일에 반 이상을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동료,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이번 5월만큼은 가족들과 시간을 더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달콤한 브이, DJ 하은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하은의 달콤한 브이 처음으로 들려드린 곡은 윤민수 치타 송가인 백호의 건강하고 아프지 마요였습니다. 오늘 브이라이브 컨셉이 라디오다 보니까 보이스 온리와 진짜 DJ처럼 오프닝 멘트를 해봤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제가 한번 댓글을 좀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오늘 브이라디오를 위해서 내가 다시 10살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사연을 받았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오늘 총 7분의 사연을 제가 직접 선정했는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사연은 영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내가 10살로 돌아간다면 첫 번째로는 부모님께 조용히 주식과 비트코인을 살 것을 권유할 것 같아요. 10살이 생각하기엔 너무 이른 생각인가요? 두 번째로는 한 가지 분야를 꾸준히 파서 공부해보기. 19살 때 스페인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몇 달을 공부하다가 수능 공부에 전념하느라 스페인어를 뒤로 미룬 경험이 생각나는데 지금까지 꾸준하게 공부했다면 어느 정도 스페인어 고수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10살로 돌아간다면 한 가지 분야나 취미를 꾸준하게 해서 달인이 되고 싶습니다. 25살인 아직 어린 나이이니 지금부터 무엇인가를 시작해도 30대의 저는 더더욱 성장하고 멋진 사람이 되어 있겠죠? 네,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저금통에 돈을 모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저금통에 돈을 모아서 내가 먹고 싶었던 떡꼬치 혹은 필통 같은 걸 사는 게 되게 행복하고 좋았거든요. 그리고 10살 때 저는 야구를 했었었는데 코치님이 저를 유망주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운동을 권유해 주셨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더운 게 싫어서 거절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영희님의 사연을 읽으면서 생각해보니 제가 그때 더위 때문에 운동을 포기했기 때문에 영희님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5살보다 26살이 26살보다 30대의 영희님이 더 기대됩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화이팅! 사연을 보내주신 영희님께 이 노래를 추천해드릴게요. 아이유의 셀러브리티.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10살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초등학교 3학년. 진짜 아무것도 몰랐을 때였으니까 공부도 알아서 척척 잘하고 혼나더라도 기죽지 말고 할 거 하고 무엇보다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3이라는 나이에 놀러 다니고 싶어서 큰일인데 그때 많이 놀고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해보면 생각하는 폭이 넓어지면서 세상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해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10살 때 미래 장래 희망을 적는 난이 있었는데 누군가의 권유로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지 라고 생각해서 적었던 게 제 진짜 꿈이 아닌 것을 빨리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작 하고 싶었던 내 꿈을 찾아서 적은 게 중2 때였는데 그때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있어서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좋지 않을까 해요. 라고 연희연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사연을 보내주신 이분이 굉장히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10살은 공부도 못했고 혼나면 울기만 하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10살이었거든요. 저는 18살 때 꿈을 찾았고 그때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아, 내 꿈이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항상 남았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과정들이 지금의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놀고 싶을 땐 하루, 이틀, 일주일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아요. 뒤처진다는 생각 말고 더 열심히 놀아요. 더 열심히 달릴 생각으로. 아, 그리고 지금 이 질문 하라는 것조차 스스로를 정말 많이 생각한다는 의미거든요. 연희연희님에게 방금 들려드렸던 이 곡을 추천합니다. 로시의 Stars.
네. 너무 좋은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연희연희님께 제가 작은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주셨던 메일로 다시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별다방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희연희님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화이팅입니다. 네, 그러면은 잠시 댓글을 보면서 우리 한번 짧게 소통을 해볼까요? 제가 이 노래를 이제 틀으면서 핸드폰으로 제가 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음질이 좋게 잘 들리지 않아요? 그쵸? 제가 틀면 다 좋은 거잖아요. 네, 지금 되게 댓글에 두 개를 방송을 켰는데 어떤 걸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그냥 둘 중에 편하게 아무거나 봐주시면 되고, 다음 주 방송부터는 이제 메이저 나인 계정으로만 방송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메이저 나인 계정으로 들어와서 봐주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핸드폰으로 틀고 있습니다. 딱 맞춰주셨어요. 네. 아, 동공. 두개다 보느라 동공이 바쁠 거라고 하시는데, 제가 눈이 두 개인 이유가 하나는 이쪽, 하나는 저쪽을 보려고 두 개여서, 괜찮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께서 보이는 라디오를 되게 원하시는데 제가 일부러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목소리만 들어도 이 밤에 잠못 주무실 텐데 얼굴까지 보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세 번째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은 콜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만약에 제가 다시 10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연기학원을 등록해서 연기를 공부해보고 싶어요. 모두들 그러하겠지만 저 역시도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물론 연기를 배워보고 싶다고 하면 부모님은 똑같이 반대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은 덜한 10살이기에 계속 졸으면 배워보기는 해주시지 않을까요? 혹시 알아요? 저도 하은 가수님처럼 정말 이쪽으로 재능이 있어서 지금처럼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직업으로 연기를 하면서 공연을 하면서 살수 있을지. 맞아요. 저도 어릴 때 꿈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식 요리사, 과학자, 운동선수, 심지어 저 역시도 배우를 꿈꾼 적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회사원이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요. 근데 사연을 읽다 보니까 사연의 내용 중에 지금처럼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라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연기의 길을 걷고 계신 건가요? 만약 대배우님이신데 지금 연기를 하신 거라면 정말 저는 합격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정말 10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는 부모님께 말씀드리세요. 제가 합격을 드렸다고. 싸이의 연예인을 추천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분위기 띄울 땐 댄스 뮤직 한곡 때리고 문 잡을 땐 발라드
네, 다음 사연은 하오니티드 먹어도 돼요?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10살 때 어린이날 선물로 첫 휴대폰을 샀어요. 그때는 휴대폰을 산 것이 마냥 좋고 자랑스러웠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 더 늦게 사는 게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세상이 다 휴대폰을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인지 SNS 중독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누군가를 만나도 대화보다는 각자의 휴대폰만 쳐다보게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다시 10살로 돌아간다면 휴대폰을 사는 것을 조금 더 늦추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간 대신에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과 더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요즘은 진짜 핸드폰 없이 못 사는 세상이 됐죠.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더더욱 그렇게 된것 같아요. 조카가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 선물로 무려 핸드폰을 받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이 핸드폰이라.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첫 핸드폰을 샀거든요. 삼땡의 S390.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의 첫 핸드폰.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인기쟁이인 제가 문자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게. 네, 농담이고요. 요즘은 만나서도 휴대폰만 쳐다보게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런 게임을 해보는데요. 친구들끼리 핸드폰을 다 걷고, 먼저 핸드폰이 울리면 그날 커피를 사는 거죠. 이게 되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 진짜 재밌거든요. 나중에 꼭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이미 끝났으니까 이번 주만큼은 핸드폰을 조금 멀리하고 친한 사람들, 가족들을 가까이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오늘만큼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김범수의 집밥 들려드리겠습니다. 법칙 실수가 날 넘어지게
네, 아, 너무 좋은 노래죠. 저도 끝나고 집에 가서 밥을 좀 먹어야겠어요. 네, 또한번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네, 이 밤에 라디오라니 너무 좋네요. 되게 하은 어린이라고 해주시네요. 여러분, 저는 어린이가 아닙니다. 저는 어른이에요. 저 무려 28살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주세요. 아시겠죠? 저는 그리고 오늘 DJ로 왔지 어린이로 온게 아니니까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역할에 충실하고 있거든요. 저 지금 되게 많이 참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도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좋고, 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뭘 입고 있는지 되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데, 아, 밥은 물론 지금 먹고 왔고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달콤한 브이 첫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옷은 오늘 저는 초록 색깔로 깔맞춤을 하고 왔어요. 초록 색깔 가디건을 입고, 초록색 가방을 메고, 초록색 신발을 신고.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어린이는 아니지만 조금 파릇파릇하게 그런 감성을 좀 한번 살려봤습니다. 네, 맞아요. 저 어른입니다, 여러분. 황디랩. 네, 디젤이구나. 네, 그러면 또 한번 바로 다음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랑 성함이 똑같으신 분이네요. 유하은님께서 보내주신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내가 다시 10살로 돌아간다면 할머니가 빨리 늙는다는 걸 깨닫고 싶어요. 지금의 저는 20살인데 10년 사이에 나보다 큰 키를 가졌던 할머니는 지금 나보다 10cm는 넘게 작으시고, 점점 힘이 없고 자꾸 넘어지고, 치아가 없는 사이로 발음이 새고, 밥을 먹어도 체하고, 물한 모금 마시기도 어려워지셨어요. 그런 저희 할머니는 나이가 벌써 95세가 되셨고요. 제가 다시 10살로 돌아간다면 할머니에게 좋은 말, 그리고 따뜻한 행동을 드리고 싶네요.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러워요. 눈에 띄게 많은 모습들이 달라진 할머니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겁도 나지만, 저는 할머니가 오래 사실 거라고 믿어요. 마지막으로, 지금은 병원에 계신 할머니, 코로나 때문에 병원은 못 가서 너무너무 미안해. 하루하루 빠짐없이 할머니 생각 중이야. 너무 보고 싶어. 정말 많이 사랑해. 아프지 마. 할머니, 누구보다 제일 사랑해. 오래 살자. 할머니,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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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예쁘고 너무 감동적인 사연이네요. 저는 마지막 말들을 한번더 읽어드리고 싶어요. 지금 병원에 계신 할머니, 코로나 때문에 병문안 못 가서 너무 미안해. 하루하루 빠짐없이 할머니 생각 중이야. 너무 보고 싶어. 정말 많이 사랑해. 아프지 마. 할머니, 누구보다 제일 사랑해. 오래 살자. 할머니,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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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할머니를 향한 그 유아은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사연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도 곧 100세시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할아버지를 뵈러 갔다 왔는데, 저도 너무 많이 달라진 할아버지의 모습들에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할머님께 우리 하은님이 해드릴 수 있는 건 지금처럼 사랑을 드리는 것과 남은 할머님의 시간을 더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이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물론 10살로 돌아갔을 때 사연자님의 마음까지 할머니께 온전하게 전해졌을 거고, 할머님께서도 사연자님의 그 마음 덕분에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사연자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셨을 할머님을 생각하니 제가 더 행복하고 할머님이 너무 부럽네요. 할머님, 우리 손녀따님께서 할머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안 해도 이미 다 아시죠? 사연자님과 할머님, 평생 지금처럼 행복하시기를 바라는 의미로 이승환의 가족 듣고 올게요. 밤 내신 길
여러분은 지금 5월 5일을 맞아서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하은이의 달콤한 부위 심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너무 좋은 사연들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선물을 저희 유하은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유하은님께서 혹시 지금 청취 중이시라면 사연을 보내주셨던 메일로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별다방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사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번 댓글을 읽는 시간을 또 가져볼까요? 이번엔 좀 길게 저희가 댓글을 보면서 소통을 좀 해볼게요. 너무 오랜만에 저희가 인사를 나누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컥하네요. 그쵸? 아까 그 댓글 중에 라디오 진행하다가 코 먹는다는 댓글이 있는데 제가 코를 먹은 게 아니라 사연을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게 진짜예요. 네, 제가 정말로 사연을 읽다가 너무 갑자기 울컥을 해가지고 제가 또 예전에 프로그램 나갔을 때 굉장히 울었던 거 많이 아시죠? 또 그때 기억들이 또 나면서 또 여러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하은 디젭 선물 꾸러미 선물 다 선물 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선물을 다 준비하는 건 제가 이게 좀 익숙해지고 하면 그때는 오해했어. 네, 정말이에요. 정말로 만두 스크르텔님. 아, 민두. 죄송해요. 민두구나. 제가 만두가 먹고 싶나 봐요 지금. 아, 만두. 네, 오열했잖아. 맞아, 저 진짜 오열했었거든요 그때. 그때 너무 되게 슬펐어가지고. 또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요? 제가 아까 첫 번째로 추천해드렸던 노래가 있는데 윤민수, 치타, 송가인, 백호 이렇게 네 분이 부르신 건강하고 아프지 마요라는 노래가 있는데 한번 그 노래도 들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가사가 되게 좋아서 방금 들었던 이승환 선배님의 가족이라는 노래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맞아요. 김치만두. 만두 맛있죠? 만두 드셔야겠어요. 아, 만두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콘서트 게스트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의 팬분께서 김치만두를 한 다섯 개였나? 그러니까 다섯, 이렇게 뭐라 하죠? 다섯 세트라고 할까요? 그 세트로 이렇게 사가지고 식지 않게 또 포장까지 해줘서 주고 가셨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맛있는 그 만두라고 유명하다고 하셔가지고 저한테 만두를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만두를 받고 기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먹었거든요. 아, 그때 정말 맛있었습니다. 만두 너무 잘 먹었어요. 오늘 야식 만두는 좀 네, 만두 정말 좋죠. 오빠 꺼이꺼이 우는 짤 평생. 아니 근데 그런 짤들은 사실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 짤도 저니까요. 저는 저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애가 강하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저는 저를 좋아합니다. 네, 맞아요. 누나 매미지 맞아요. 아, 또 너무 맛있게 잘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오늘 라디오 이 DJ를 진행하라는데 사실 지금 되게 뭔가 어색해요. 처음으로 이거 해봐가지고 지금 이 DJ를 제가 오늘 처음으로 하고 아마 그 PD님께 혼나지 않을까, DJ 이제 그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꼭 사수할게요, 이 DJ 자리. 달콤한 이 V DJ 자리를. 네, 저도 오빠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네, 저도 저 팬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는 진짜로 정말 저는 팬 여러분들이 아니면 지금의 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항상 팬카페에서 제가 소통을 좀 많이 하는데 팬카페에서 좀 많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팬카페에서 같이 소통 많이 해요, 여러분. 이렇게 소통할 수 없는 시간들을 저는 팬카페에서 좀 해소를 하거든요. 천직인가요, DJ? 그러면 또 노래를 안 시키고 DJ만 하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Love from India. Oh, India. Hello. Hi. Hi. 네, 제가 괜히 이게 하이가 사실 어려운 영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히 그 어려운 거 아시죠? 하이, 헬로. 네, 목소리가 달콤하고죠. 그쵸? 제가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달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밖에 안 맞아요. 시럽 넣으면 너무 달아져가지고. 네, 관장. 네, 아니 혼내면 피디님 우리가 혼낼 거예요. 아니 장난이에요. 아니 왜 그러지 마세요. 저희 피디님 다 너무 좋고 저를 너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이런 시간들까지도 주신 거니까. 하이바이. 맞아요, 제가 제일 잘하는 영어. 제가 옛날에 한번 옛날에도 했었을 거예요. 외국인 분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막 인사를 해주셨는데 하이 하고 뭐라고 이제 또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서 바이 하고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한번 다음 사연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잠시만요. 제가 이쪽도 한번, 이 댓글도 한번 읽어볼게요.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 저는 사실 좀 이렇게 지금 여러 명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팬 여러분들 다 같이 해서 옛날에 제 99.9 청음회 했던 것처럼 그런 거를 한번 더 기획을 해서 또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되게 많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너무 아쉽게 돼가지고 그런 컨텐츠들을 좀 더 많이 좀 준비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사연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섯 번째 사연은 또 어떤 분이 보내주셨을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0살로 돌아간다면 뭔가를 만드는 걸 배워보고 싶어요. 손재주가 좋은 건 아니지만 만드는 게 좋고 만드는 동안은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되고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좋아서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무언가를 배우기엔 조금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학생 땐 빵, 쿠키를 만드는 게 좋아서 특성화고에 진학했어요. 쉬울 거란 생각을 했던 건 아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고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똑같이 시작했는데 저만 동떨어진 느낌이에요.
다른 조는 좋은 점수를 받을 때 저희 조는 거의 대부분 최하점을 받아요. 그럴 때면 다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만드는 건데 너무 속상하고 배우고 싶은 의지가 안 생겨요. 다른 걸 배워놨으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치만 이미 선택한 거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거겠죠? 라고 유리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리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이 일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제 생각에는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토끼와 거북이 동화처럼 빨리 가는 것보다 천천히 내게 주어진 일을 하루하루 해내면서 천천히 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돌이켜보니 저 역시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길을 선택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면 또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른 걸 배워놨으면 오히려 갈팡질팡하면서 더 헷갈렸을 거고 지금 내 현실이 두렵다고 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또 그 길이 쉽다는 보장도 할 수 없죠. 유리님 자신을 누구보다 유리님 본인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유리님은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유리님께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한희정의 내일. 정말.
네. 하은이의 달콤한 브이 심야 라디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네요. 네. 한번 마지막 사연을 읽어보기 전에 댓글을 잠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저는 너무 저희 팬분들이 너무 좋은 게 또 이렇게 이런 사연들이 올라오면 그 사연에 맞게 되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만의 생각뿐만 아니라 또 팬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응원을 해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네 같이 또 소통해주시고 같이 함께 응원을 해주시는 게 저는 너무 감동적이라서 방금 노래 듣다가 진짜 울 뻔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꼭 이 말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마지막 사연 아쉽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은 가수님. 저는 세상에서 정말 멋지고 예쁜 목소리를 가진 하은 가수님을 조금만 좋아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팬입니다. 언젠가 팬카페에서 마치 라디오 DJ처럼 글 쓰신 것을 보고 하은 가수님은 목소리도 예쁘고 말도 나긋나긋하게 말씀하시니까 라디오 DJ를 하셔도 정말 멋지겠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꿈이 이루어졌네요. 그것도 보라인가요? 나이스! 아, 죄송해요. 네, 그런데 사연의 주제가 너무 어렵네요. 10살이라. 10살의 저를 기억해봤어요. 저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도 딱히 하고 싶은 것이 없지만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피아노요. 10살 때 친구를 따라서 처음으로 피아노 학원에 갔었거든요. 피아노 학원을 처음 등록할 때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은 이미 피아니스트였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선생님께서 피아노를 잘 치려면 도와 저 끝에 도를 동시에 누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손을 쫙 펴봐도 엄지와 새끼손가락으로 동시에 도를 누를 수 없다는 현실에 빠른 포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장난치신 건데 저만 너무 진지했었네요. 다시 10살의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저로 돌아간다면 진짜 열심히 배우고 싶어요. 가끔 생각하거든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배워두었다면 피아니스트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연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은님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더더더 생각이 납니다. 물론 지금부터 배울 수도 있지만 피아노는 독학은 힘들 것 같아서요. 코로나가 끝나면 10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피아노 학원을 등록하여 꼭 하은님의 연주를 노래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꼭 하은님의 노래를 연주해보겠습니다. 하은님 덕분에 삶의 즐거운 목표가 하나 더 생겼네요. 세상에서 제일로 예쁜 하은 가수님. 앞으로도 좋은 노래, 멋진 노래 불러주시길.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주세요. 라고 비오는 날 이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조금만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감동적인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보이는 라디오는 아니지만 저의 목소리로 읽어드리는 글을 되게 마음에 드셨나요? 사연을 읽고 있는데 어릴 때 잠깐 다녔던 피아노 학원이 생각나네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숙제를 하면 이제 포도화를 색칠을 해야만 피아노를 잘 친다는 그 선생님의 말씀에 토라져서 피아노를 포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 역시도 처음 등록할 때까지만 해도 피아니스트를 꿈꿨는데 말이죠. 그런 장난에도 토라졌던 순수한 모습이 너무 귀여우면서도 다시 10살의 마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사연자님의 모습도 너무 궁금하네요. 이제는 도부터 도까지 다 할 테니까 아주 멋진 피아니스트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즐거운 목표가 생긴 것 자체가 행복한 10대로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이 나서 저의 노래를 쳐주실 그날이 너무 기대됩니다. 그때는 닉네임을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비오는 날 피아노 쳐. 언젠가 멋지게 제 노래를 치고 계실 비오는 날 일해님께 들려드릴게요. 마마무의 피아노맨.
네, 마지막 곡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너무 좋은 사연들로 이렇게 꽉꽉 저의 첫 라디오를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디오 컨셉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진짜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컨셉의 브이라이브 되게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 괜찮았나요? 저의 라디오는 이제 시작이죠. 네, 맞아요. 저의 라디오는 이제 시작이에요. 한 2분 정도 저의 라디오 시작입니다. 제가 10살로 돌아간다면요? 제가 10살로 돌아간다면 글쎄요. 저는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너무 많았는데 아마 운동을 다시 할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아까도 사연자님께 대답을 했던 것처럼 더워서 어린 마음에 포기했던 그 운동을 다시 시작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정말 하은이의 달콤한 부위 심야 라디오를 마칠 시간이 됐어요. 어릴 적 가졌던 꿈을 이루신 분들도 계시고 바쁜 나날들로 인해 꿈을 잊고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잠시나마 10살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꿈꿨던 모든 것들을 떠올려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래요. 해가 멈춘 지금 이 밤만큼은 나의 어린이날, 어른이날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은이의 달콤한 부위 심야 라디오 마지막 곡은 포맨의 우리 아직 헤어지기 전을 들려드리면서 해가 멈춘 이 밤, 지금까지 DJ 하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Sonmure
여러분, 다음 주는 메이저 나인 채널에서 만나요. 안녕.